셋!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디며 핑크빛 미래를 꿈꾸는 젊은 청춘들. 그들 앞에 힘겨운 현실이 가로막는다. 바로 취업이다. 제가 들어간 곳은 총 15명 뽑았어요. 네. 그리고 한 지원은 7, 8천 명 정도 했다고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공채로 몇천 명씩 뽑던 자리들이 요새는 많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한두 명만을 뽑기 때문에 워낙 좁다 보니까 개인의 실력보다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 사회 초년생부터 재취업자에 이르기까지 취업의 문턱은 높고 일자리는 부족하다. 그런데 재난이나 다름없다는 최근 취업난 속 구직자를 노리는 수상한 손길이 있다. 그 중에 한 곳을 찾았다. 뺑핑 놀면 하나 동안 뺑핑 놀면 그냥 120만 원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조금이라도 좀 해요. 그럼 400에서 500원 가져가고요. 내가 열심히 해. 그러면 1000만 원 가져가는 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연대, 근데 서울대 남자 지원도 있었고요. UCLA 졸업한 사람, 버클리 졸업한 사람, 미네소타대 졸업한 사람. 근데 제가 다 안 받았어요. 그냥 제가 합격 드릴게요. 고액 연봉도 가능하다. 그런데 막상 입사해 보니 여기에 미적중, 콘도 어떻습니까? 골프, 카지노가 들어가요. 잡아야 된다는 거야. 잡아야 된다. 알겠어요? 직장이라기보다 부동산 투자 설명회나 다름 없었다. 여러분들 이번 달 못 치면 이제는 여기 투자 못 해요. 의복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려면 의복료 투자하세요.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한 그들 대부분은 월급을 받기도 전에 땅부터 샀다. 저 시입사 몇몇 빼고 다 본인들 다 지주예요. 다 샀어. 우리도 남자 어떤 거예요? 지주의 땅이 지주된 거. 그러니까 일본이 큰 거예요. 세운 네 번째 도시만 사자고. 저기 지금 안 사면 진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직원을 뽑은 건지 고객을 모집한 건지 그 경계조차 모호했다.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온갖 구인 광고들. 게다가 거짓 인력 채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일은 했고 출근을 하고 출근 도장을 찍고 뭐 조회하고 다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사람 끌어들이고 사기치고 속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 나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죽고 싶다 생각도 많이 했었고 돈도 빼앗고 희망도 앗아가는 취업 사기. 네, 협찬하네요. 사기로 체포영장 발부돼가지고 구직자를 노리는 파렴치한 범죄의 실태를 고발한다. 안녕하십니까. 피디수첩의 박상일입니다. 한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가 구직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47%의 구직자가 취업 관련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기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고용 조건이 과장 또는 허위였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나 영업을 강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업 사기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구직자가 5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나 법적 조치를 하고도 보상을 받았다는 구직자는 겨우 6%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실업률이 사상 최고라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취업 사기,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수억 원을 갈취한 사기꾼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최악의 취업난 속에 구직자들을 노린 대형 사기 사건이 터졌다. 국방부 산하 이제 어떤 재단을 만들려고 그런다. 뭐 민간단체 재단? 뭐 정부 재단, 어떤 통일 준비 위원회 무슨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재단을 만들면 준 공무원 이게 7급부터 2급까지예요. 그 공무원의 취직을 시켜 주겠다. 취업 준비생인 김민수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좋은 자리가 생겼다. 이건 나라를 위한 일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이제 비리가 심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그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이제 국방 단체가 생긴다. 뭐 여기 나왔잖아요.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국방부 산하 기관에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준다는 것이다. 얘들이 이제 들어가서 피의자들이 보낸 문자에는 새로 생기는 재단에 대해 상세한 설명도 곁들여 있었다.
저명한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 피해자들의 믿음을 샀다. 언론에 정부기관에서 지금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청와대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국무회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카톡방에 띄워요. 오늘 국무회의를 하는데 이곳에서 우리의 안건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늘 좋은 결과가 있도록 우리 기다려보자. 피해자들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의심을 차단하기도 했다. 혹시 재단법인 국방경영위원회라는 곳이 있나요? 재단법인 국방경영위원회요? 네네. 쪽에서는 뭐 검색 자체도 안 되고,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조직입니다. 취업준비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에게도 접근했다. 대부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자녀들의 공무원 특채를 약속하며 소개비를 요구한 것이다. 예, 금액이 한 4, 5천인데요. 5년 동안 뭐 다 믿고 그렇게 한 거죠. 좀 거긴 세게 받았어요, 그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일부 그 논밭 좀 팔아가지고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조카가 하나 있는데 조카까지 좀 해줄 수 있냐? 아, 해주겠다. 여러 사람한테 받아서 어머니를 통해 준 게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도 있다는 얘기죠. 김 씨의 경우 처음에는 서류 접수에 필요하다며 소소한 금액을 요구당했다. 100만 원, 26만 원, 30만 원, 70만 원. 2년 가까이 30차례가 넘게 입금하면서 액수도 점점 커졌다. 착수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번역증 받았는데 당연히 30만 원 낸단 말이야 다. 일단 너는 서울 쪽으로 근무지가 확정됐다 한다고 뭐 발령받고 나면 말할 필요도 없어. 그쵸. 내면 돼. 일단 최대한 너도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서 해봐. 기획재정부에서 너희 명단 올린 게 뭔가 부족하다. 다시 인지대 붙여서 제출하라 해서 추가 인지대 비용이랑 뭐지 위에 사람들이 로비 자금을 더 요구한다. 그렇게 해서 전체 손해보신 금액이 약 2,200 정도. 예. 제가 또 모아둔 돈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악기도 팔고 책도 팔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고 아 이제 일거리 들어온 거 번 거 그대로 다 주고 심지어 지하철 비도 아끼려고 두세 시간 걷고 막. 예. 그렇게 아낀 돈으로 예. 돈을 보내신 거예요? 예. 군무원 취업을 믿기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약 350여 명. 피해 금액은 40억 원이 넘는다. 모든 거는 회장님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 총책. 그 사람 머리에서 모든 계획은 다 나와요. 총책이 그 현장에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커피숍 옆에 저 한쪽 쪽에 이 피해자들을 앉게 하고 회장님이 진짜 나타나요. 근데 절대 접선은 만나지는 못하게 해요. 저분이 회장님이다. 저분이 청와대도 들어가실 분이고 국방부 장관도 만나실 분이고 저분이 지금 우리 모든 일을 해주고 있다. 모든 것은 회장이란 이름의 권력자로부터 내려온 짓이라고 했다. 회장을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대. 그 전 그 50인 자문위원이 전부 장관 출신이던 총리 출신이던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 유능한 사람들이야. 정부 요직들이 다 아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으란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그들의 쇼는 과감하게 국방부 앞에서도 이루어졌다. 회장을 순차에 태워가지고 여기 국방부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그 총책인 회장을 내려주냐. 아, 진짜 여기에 높으신 분을 아시나 보구나.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가는 거죠.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총책한테 물어보니까 이병소 가서 그냥 뭐 헌병들하고 이상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하다 나왔다고 그냥 얘기하더라고. 국방부 앞에서 지켜보던 피해자들이 떠나면 회장과 조직원들은 유유히 국방부 건물을 빠져나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취업 사기 일당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졌다. 사기로 체포영장 발부돼가지고 취업 준비생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냈던 행동대장과 모집책이 먼저 검거됐다. 실제로 그런 일이 성사될 거라고 믿고 추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직적인 체계로 이루어져서 그 하달받은 명령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피해자들의 취업을 책임질 거라며 대단한 인물처럼 알려졌던 회장님. 국방부의 인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정부 윗선까지 닿아있다는 이 조직의 책임자. 당시 도피 생활 중이었던 그를 검거한 곳은 한 지방 도시의 숙박업소였다. 선생님이시죠? 네. 경찰관이에요. 어마어마한 대형 사기의 우두머리격인 그는 여든을 앞둔 노인이었다. 서류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아, 국방부 뭐 서류 왜 없어요, 국방부? 없어요. 청와대는? 네? 청와대. 없어요, 없는 거. 이미 비슷한 동일 전과가 있던 그는 검거 직후 변명을 드러놨다. 실제가 피해자가 있는지 뭔지도 몰라요. 난 몰라요. 듣는 거래 아는 거지. 그런 걸 얼굴 채. 총책의 검거와 함께 수년간 벌어진 취업 사기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조직원만 9명. 서울, 대전을 중심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그런데 지금도 사기 집단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는 피해자도 있다고 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누군가가 해주지 않겠나. 지금도 이 사람들이 구속이 지금 됐잖아요. 석방이 되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수백 명이 되는 이들이 취업 사기에 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직을 향한 피해자들의 절박함 때문이었다. 그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풀업을 한다는 시켜준다는 그 말에 이제 넘어간 거죠. 그 마음은 간절하잖아요. 젊은 애가 못하고 있으니까. 민수 씨는 대학 졸업 후 200여 곳의 이력서를 냈지만 원하는 직장을 갖기란 쉽지 않았다. 기회를 얻는 것조차 힘든 게 현실이었다. 일단 점점 나이 먹으면서 나이 불안하고 또 부모님도 이제 나이 드시니까 힘없어 보이는 모습 보면 너무 마음 아프고 일 겨우 구해도 돈 안 주고 계속 이력서 써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절박해지니까요. 네. 몇 명만요. 우리 사회 취업난이 낳은 비극이었다. 그냥 제 자신이 바보 같죠. 이런 거 왜 당하냐 하면서. 예. 정신 차리면 이거 되게 웃기거든요. 그냥 그게 제 자신이 한심하죠. 예. 바보 같고. 대기업, 공공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취업 사기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자리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짓말이 여전히 통하는 사회다. 현재 청년 실업률의 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학 졸업까지 미룰 정도로 청년들은 지금 취업 전쟁을 겪고 있다. 이제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딱 한정되어 있는데 이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스펙을 쌓아라, 더 노력을 하라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워낙 크고요. 처음에 비정규직에서 들어갔을 때 비정규직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경험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나라 청년들은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3년, 5년 취업 준비만을 위해서 이제 학원가를 이제 떠도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장년층이 갖고 있는 최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의 취업 문제다. 취업 준비생이 있는 집은 편안할 날이 없다. 아유, 풀 주고 있는 모습 보면은 좀 안 됐고 안쓰럽고 또 보면 또 어떨 때 집에서 또 빈둥거리고 있는 거 보면 속 진짜 터져서 참불라 참불라. 집 안 간대. 아이고. 엄마 더 고민이네. 엄마 요즘 애들은 다 뭐 다 포기해. M 세대라고 뭐 그러면서 취직을 해야 뭐 몇 년 벌어서 결혼도 할 거고 우리가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집단에는 막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지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냥 보는 나도 너무 힘이 들고
애가 너무 기죽어하고 이렇게 풀죽어하는 모습이 아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보기가 안타깝고 애처롭고. 그래서 지금 애 태우고 있어요. 속이 지금 타들어가고 내가 우울증이 올 정도예요. 우울증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엄마 있지 속병 안 생기게 하려면 네가 빨리 취업을 하는 게 그게 엄마를 도와주는 거라. 이제는 대학 입시보다 더 힘들다는 취업.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미끼로 유혹하는 손길에 때론 흔들리기도 한다. 올해 막 2년, 3년, 그 3년씩 공부하다 보면은 멘탈이, 정신이 이렇게 막 자괴감 들고 가는데 멘탈이 무너지다 보면은 이제 그런 유혹에 빠져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나중에 돼서 나이가 많이 먹고 취업을 해도 못하는 상황이 안 되면 지푸라기나 잡힌 심장으로 돈이 있으면 하겠죠. 전반적인 어떤 기업이나 조직의 어떤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가 그만큼 신뢰 사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뭔가 이 제도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불안 내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아마 그런 취업 사기들에 노출이 되고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취업 사기의 마수는 대학생들에게까지 뻗치고 있다. 지난 1월 SNS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다는 한 여대생. 어디서 일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에서 하는 거라고 라고 들어본 적은 있으니까 그런 곳이구나 해가지고 1급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팀장이라고 저희들은 그냥 전산 작업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는 자신을 한 대형 저축은행의 펀드 매니저 최강우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서울 사람이고 성남동에 산다고 여행도 자기 되게 많이 다녔고 뭐 일본에 대학교를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일은 주로 PC방에서 이루어졌다. 해외 펀드 투자자들을 위해 국내 주식 동향을 정리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저희는 펀드 매니지먼트인데요. 네. 근데 간단해요. 네. 처음에는 다 이걸 이렇게 쉬운데 뭐 많이 줘요 그러면서 이러시면서 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하고 나면 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다. 심지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잘하면 취업까지 가능하다는 말까지 했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다 끝내고 이로 근무하는 친구도 생겼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 진짜 이런 알바를 해서 그렇게 취업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1급은 잘 줬나요? 1급은 처음에 일주일은 잘 줬어요. 일단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일 끝날 때마다 항상 줬어요. 10만 원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꼬박꼬박 1급을 받자 의심도 사라졌다. 최강우 팀장은 그녀에게 친구들을 모아 팀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 같은 과 친구들 5명을 모아왔고 그는 솔깃한 제안을 했다.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저희한테 장학금 같은 거 받고 싶지 않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물어봤어요. 저야 당연히 엄마 아빠 손 안 버리고 장학금 받으면은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하려면은 막 공인인증서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 통장 사본 이런 것도 필요하고 거래 내역서 이런 거랑 장학금만 받는 거니까 바로 다 알려줬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다.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갚으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총 저축은행 600만 원이 네. 들어오고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네. 나가고 이제 위에서 9천만 원 들어오고 학생들 명의로 1인당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나눠서 그러니까 은행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 1,000만 원, 뭐 한 군데 500 아니면 뭐 800, 700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자율이 일단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이자가 50만 원이더라고요, 둘이 합해서. 6명 모두 같은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다. 저희는 지금 신용대출 상품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대출 상품은 만 19세 이상 소득이 있는 취업준비생 아니면 직장인 대상으로 지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의 피해액은 모두 9천만 원. 뒤늦게 피해 학생들은 최강우 팀장의 연락을 취했다. 대출 받고 또 하나. 대출 이거 문자 온 거 있잖아요. 제 명의로 지금 대출을 받은 거예요? 저희는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적도 없고 본인이 없는 게 저희가 대출을 어떻게 받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화가 나요. 왜냐하면 너무 못 믿어주시고 그러실 거면 왜 일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긴 싫으시면 그냥 가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은 그가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저축은행을 급히 찾았다. 여기에 그 최강우 팀장님이라는 분이 없어요. 아예 그 없어요. 그 네. 하기죠 뭐. 제가 들어보니까 네. 펀드 매니저 이런 직업이 아예 아 저희는 펀드 판매가 없어요.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되게 막막한 거예요.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아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이제 사귄 걸 알고 이제 저희도 막 너무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하니까 나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제가 막 아 그냥 좀 죽고 싶다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피해자의 통장 내역에서 낯선 이름이 발견됐다. 그동안 최강으로만 알고 있었던 피의자의 본명이었다. 학생들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즉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의자의 정체가 밝혀졌다. 피의자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자기 이름을 이제 가명을 쓴 거예요. 피의자는 신용불량자였고 직업이 또 없었어요.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확실하고 여대생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자기가 알아서 여대생들을 상대로만 노렸다. 피의자는 PC방에서 학생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시켜놓고 바로 그 옆에서 피해자들 이름으로 온라인 대출 신청을 한 것이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대출을 받은 뒤 학생들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기까지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유흥비하고 명품 옷이나 이런 명품 가방 이런 데 사는데 다 썼다는 거예요. 결국 일자리를 핑계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금융 사기였다. 어떻게 되어 보이지 않는다. 본인이 빚이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 이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미납값, 벌금 문제, 사고 문제 이런 문제를 해서 한 1,000만 원이 궁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쉽게 대출이 되다 보니까 더 돈에 대한 욕심이 났다. 대출을 받아간 9천만 원 가운데 남은 돈은 겨우 47만 원. 현재 그는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범인이 잡혔다고 해도 범인이 돈이 없으면 당한 사람은 돈을 어디서 못 받아요. 누가 나라에서 배상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로서 그 사람에게 그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민사상 채권을 갖고 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자력이 뭐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채권은 이게 뭐랄까 이 부실 채권인 거죠. 평가하자면 저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나. 9천만 원이 지금 다 날아갔는데 저희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들이 이제 그냥 나갔고 이제 저희도 감당 못하니까 부모님 돈까지 이제 부모님한테까지 손을 벌리게 됐으니까 죄송하게 됐죠. 아직도 5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매달 갚고 있다는 피해 학생. 대출 원금은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원금은
아직까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엄마한테 전화 걸 때부터 울고 있었어요. 저희 집을 부유한 편이 아니라서 좀 엄마가 좀 제 개인 정보를 누구 했을 때 싫다고 안 한 거? 그거가 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다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 그게 좀 후회돼요. 해당 은행 측에서는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경찰 뭐 수사가 했다고 그러시니까는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피해 구제 방법을 좀 생각을 할 예정입니다. 피해 구제 이제 방법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의향이 있다는 거죠, 은행에서도. 취업 준비생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일자리와 돈이 필요한 이들을 상대로 개인 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다. 사실 그 취업 준비생들은 이 취업에 절박한 마음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취업 기회를 준다면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통장을 양도해라, 공인인증서를 양도해라 하면 의심은 가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학생들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좀 뭔가 이상하다고 싶으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이게 혹시 사기는 아닌지 꼭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동안 대포통장 모집 건수 가운데 취업 광고를 빙자한 사기 사건이 6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를 당해 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사실상 구제가 쉽지 않고 대포통장으로 악용된다면 범죄 행위 방조 혐의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각 신고부터 하는 게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청년 구직자 외에도 중장년층의 재취업 인구도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절박한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거짓 구인 광고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면접 볼 때 다르고 정식 출근을 한 뒤 말이 달라지는 일부 비상식적인 구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재취업을 하면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이들이 PD수첩을 찾아왔다. 한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후 겪은 일이었다. 이쪽에서 기획조정실 상무라는 사람이 핸드폰 메시지로 최종 입사가 됐으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면접을 받아볼 의향이 있느냐 이런 멘트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사장 비서실에서 특별하게 저를 뽑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당시 문자에는 팀장 직급의 제안과 함께 회사 소개가 적혀 있었다. 재취업이 간절했던 그는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자신에게 연락한 회사 임원을 만나 면접을 진행했다. 주 할 일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 자체 공장을 가질 거다 중국에. 근데 지금 첫 단계로서는 어떤 한 공장을 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달라. 인원 모집, 트레이닝부터 해가지고 인사, 너무 뭐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고. 해외 업무에 다양한 경험이 많았던 그는 자신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명함도 여기처럼 기획조정실이 아니고 중국 사업팀 팀장으로 만들어줬어요. 명함도 있으세요? 예, 자기가 만들어줬어요. 직접 자기가 만들어줬습니다. 중국 쪽 사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는 중국 진출 사업 자료를 만드느라 한 달 가까이 공을 들였다. 각종 자료를 번역하고 발표도 준비했다. 그런데 약속대로 저는 그 많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PPT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꾸 하루 이틀 미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영업 판매 있잖아요. 그걸 내놓더라고요, 규정을. 여기 아직 달성을 못하지 않았느냐. 실적이 있어야지만 월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뒤늦게 알게 된 회사의 내부 규정.
회사 제품을 직접 팔아야 수당이 나온다고 돼 있다. 여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탕 빨리면 데려와가지고 일단은 물건을 팔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때라도 이야기를 왜 안 해주냐 이거죠. 또 다른 제보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영업 지금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됐죠. 영업직이라고 되어 있었으면 안 가셨을까요? 그렇죠. 왜요? 영업은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회사의 권유대로 일단 영업일을 해보기로 했다. 비전이 좋다고 한 만큼 어느 정도 영업을 하면 타부서로 옮겨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고액스 갔을 때 박람회 가면 뭐 인력관리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박람회 인력관리를 하라고요? 네, 네. 인력 지원. 하지만 영업을 해본 적 없던 그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실적이 없으면 회사는 앉을 자리조차 주지 않았다. 공짜 기회는 없다라는 회사의 입장이 압박으로 느껴졌다. 수준에 맞게 도달을 해야 이제 연습이 8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 본국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장 생활이 있는데 근데 이제 또 그걸 지인들한테 팔지도 못하고 그러면 영업을 나가서 홍보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구입을 했죠. 거의 다 자기가 하나씩은 다 구입을 합니다. 실례가 많습니다. 그는 회사 제품을 남에게 팔지 못했다. 아, 이거예요. 결국 출근한 지 한 달 무렵 자신이 직접 제품을 구매했다. 회사의 눈치와 단 얼마라도 돈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아, 저거랑 이게 연결이 된 건가 보네.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693만 원. 693만 원이 최고 싼. 아, 693만 원. 부담은 좀 되셨을 것 같긴 해요. 많이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관리팀으로 보내준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허탈하죠. 뭐. 돈도 못 벌고. 시간이 지나면 뭐 해시켜주겠다. 정기직으로 전환을 해주겠다. 뭐.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꾸 이제 그런 것 같고 이제 현혹을 시키는 거지. 사람들한테. 이 회사가 어떻게 인력을 고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면접을 봤다. 영업을 원하시면 영업적으로 통과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직까지 인사까지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은 이런 쪽에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던가 뭐 이런 쪽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 최종 판단에서 업무 배치가 돼요. 1월달부터 계약지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고요. 업체 또 다른 지점도 찾아갔다. 그런 사람들은 팀장급들을 우선 인사를 합니다. 영업상으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 채용을 위해서 입사하시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한결같이 영업이나 판매직이 아닌 관리직을 강조했다. 직종이 다양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업체와 맺은 계약은 자유소득자, 즉 직원 채용이 아닌 방문 판매자로서 개별 계약을 맺는 것이다. 업체 측은 왜 처음부터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걸까? 맨 처음부터 채용을 보장해서 상담을 한 게 아니에요. 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업이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채용이 되면 무작정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대해 얼마큼 회사심이 발동이 될 수 있는지 정직원이라고 해봐야 그 대표님하고 저 둘밖에 딸랑 없는데. 네? 진짜 필요한 건 판매 인력이지만 마치 정직원을 채용할 것처럼 강조했다. 기본급도 마찬가지였다. 기본급 사용직을 하고 판매를 해야 그 인센티브 받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본급여를 드리고요. 기본급도 드리고 해서 기본급은 어느 정도? 150에서 한 350 차등 지급해요. 우리 회사가 기본급 200이야. 기본 인센티브로 해서 기본급 쓰면 그렇게 대략적으로 한 200, 380, 320 정도 될 거예요. 취업만 하면 일단 기본급도 있고 회사의 직종도 다양하다는 말을 믿고 재취업자들은 회사가 실시하는 며칠간의 설명회도 참석했다. 선도 같은 경우 100% 정부 지원입니다. 우리 회장님 중국까지 우리 직원들 중국 가서 출장 가고 이런 건 전부 정부 지원입니다. 이렇게 다섯 분 중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팀장을 맡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부 조달 관련된 일만 해주시고. 회사의 무지갯빛 비전만 소개한 연수가 끝나고 정식 출근을 할 때쯤에서야 회사 측에 말이 달라졌다고 했다. 기본급이 300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꾸 그랬지. 300을 받으려면 얼마를 팔아야 되는 거야? 1,400. 실적이 없으면 수당이 없다. 아예 없어요. 전혀. 네. 출근은 출퇴근은 꼭 해야 되는데. 네. 출퇴근은 꼭 해라 그래. 뒤늦게 제품 판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만두려 했던 이도 있었다. 그러자 고위 간부가 또 다른 카드를 내밀었다고 했다. 아이엘츠 블랙이 끝나면 실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세에서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벌어요. 솔직히 쉽게 벌어요. 뭐 얘가 또 셋이라니까 지금은 젊지만 50대면 어떻게 살라고, 아빠가 어떻게 하려고. 정규직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네. 뽑아간 사람들이에요. 더 성실한 사람들을 공장으로 연구소로 보내요 제가. 이 업체가 사람을 뽑는데 특이한 점은 또 있었다. 인력서를 전문적으로 출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인원수별로 N분의 1로 해가지고 나눠줘요. 적게는 4장에서 많을 때는 뭐 한 대여섯 장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네, 네. 그거를 퇴근하기 전에 메시지를 일단 보내요. 나눠받은 이력서를 보고 각자 인력을 모집하는 것이다. 회사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판매 사원을 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연령 40대, 기혼 여부, 그다음에 이제 형제, 그다음에 부모. 어느 정도 부모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아 우리 부모님한테 필요해 하고 사게 될 거고. 또 본인이 연력이 없어도 형제한테 나 이거 일하는데 이거 하나만 사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회사 측에서 만든 전화 매뉴얼도 있었다. 채용을 위한 면접 제안부터 시작해 다양한 직종이 있다고 소개한다. 하지만 주로 판매 인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할 때를 대비한 모범 답안도 있었다. 기획, 경영, 홍보 등 사업 확장을 위해 새로운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 구직자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접근한다고 했다. 이래서 다 노출돼 있잖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맞춤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교사를 했다거나 어린이집을 했으면은 앞으로 내부 사내에 강사란 게 있잖아요. 앞으로 교육시키고 하는데 이쪽에 하실 분들. 마치 수십 명 중에서 당신이 유일하게 뽑혀가지고 최종 면접을 오라는 쪽으로. 현재 잊지도 않은 직종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모으는데 힘을 쓰는 이유는 뭘까? 만약에 제가 컨택을 해서 그 사람이 매출을 일으키면 제가 월급이 생겨요. 그분이 물건을 팔았을 때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 그렇죠. 말을 이 급등이 끌어들이는 거죠. 물건 팔기 힘들면 사람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판매를 했을 때만 수당이 나오는 게 아니었다. 만약 데려온 사람이 물건을 팔면 그를 불러온 사람에게도 이익이 생긴다는 것. 부장님, 그 제가 이제 팀장 발령 받으면서 받으신 게 얼마예요? 200. 그러면 부장님이 받으신 거는 제가 저희 집에 설치한 건에 대해서 받으신 건 거죠? 그렇죠. 만약 693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했거나 못 팔고 스스로 구매했다 하더라도 그를 데려온 이에게는 200만 원의 수당이 떨어지는 구조였다. 한 개의 그 비용 자체가 막 몇백만 원 하는 거. 이런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사려고 하지 않는 제품이지. 결국은 판매자들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 판매자들이 책임으로 맡은 그 할당량.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 중에서 일단 하나씩 이제 사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하다못해 뭐 몇 개라도 팔게 되거든요. 취업에 어떤 목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뭐랄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이렇게 뭐랄까 어장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아예 이렇게 막 전화로도 말도 하고 와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걸 모은 것은 결국은 내 물건을 팔기 위한
이렇게 유인책이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부에 다양한 인력을 뽑는 것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 결국에는 판매직으로 계약하는 거짓 구인. 이런 기형적인 방식으로 구인 활동을 하는 업체는 생각보다 많았다. 여성 직원들은 아무래도 문서적으로 좋은 수발을 해주시는 그런 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는데 좀 경력직을 채용함으로써 일반 경리가 아니고 관리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과 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페이는 3천에서 3,500까지 돼요. 이게 연봉이? 연봉이죠. 네, 연봉. 며칠 동안이나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야 기본급이 없는 판매원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본급이 얼마예요? 그거는 네. 그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수를 우리가 받고 못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많이 받으면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거고. 관리직이나 인사직으로 채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서 갔는데 보통 뭐 교육을 받거나 교육 후에는 물품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형태가 많았고요. 채용한다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고용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실제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별도의 뭐 위촉 계약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거짓 구인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거짓 구인 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은 참 비열한 거죠. 이 일자리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이제 힘든 상황에 내몰려 있는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회사에 이제 취직이 된 이유는 회사에서 내거는 뭐 웬만한 조건들은 이 사람들이 감수를 할 그런 각오가 돼 있는 그런 허약한 사람들. 판매를 할 인력을 마치 다른 직종인 것처럼 거짓으로 유인한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다. MBC에서 나왔는데요. 예. 협의 요청을 좀 드렸는데 지금 모집하는 인력은 직원을 채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개인 사업자는 아니에요. 저희가 방문 판매를 하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위촉 계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전부 다 방문 판매를 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처음부터 면접 때라든가 연수할 때 처음부터 말씀을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죠. 저희도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영업 수익에 의한 본인들의 페이가 조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판매를 해야 인센티브 받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본 급여를 드리면 150에서 한 350 차등직을 해요. 기본이 되죠. 그리고 인센티브에서 드릴 수 있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7,8에서 320 정도 될 거예요.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표현했던 이 업체. 그렇다면 기본급을 받는 일반 직원은 있는 걸까? 그건 없어요. 이거는 전부 여기서 판매 수익에 의한 영업사원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걸 알고 영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십니다. 인력 관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물론 뭐 여기서 이런 채용하고 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일을 영업사원들 모집하는 것 좀 더 관리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구인을 하신 분들이 잘못하셨다.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참 사람의 그 진짜 절박한 심정, 그 다음에 꿈과 희망을 그거를 이렇게 뭔가 해줄 것 같이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짓밟는 거예요. 아, 너무 좀 저기 분하고 괘씸하더라고요. 사람, 이렇게 뭐 직장을 구해가지고 가족을 구해하려는 가장의 그런 어떤 게 이런 식으로 유린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소임을 당했다는 게 가족들한테 이거를 솔직히 저는 요즘도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도서관 갑니다. 아직 말을 못했어요. 제2의 저 같은 사람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당 업체의 면접 과정과 계약 전 상황을 취재한 결과 영업이 아닌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다소 허황된 약속과 영업직에게는 주지 않는 기본급을 강조했지만 해당 업체 측 대표이사는 여전히 구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판매 인력을 구하기 힘든 업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재취업자들이 시간과 돈 그리고 희망을 앗아가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짓 구인 광고나 취업 사기는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이 근로계약서나 임금 체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취업 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투명하지 않고 취업 시장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이나 학연, 지연이 아닌 자신의 갈고 닦은 실력만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당연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